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신 기출문제 3회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주된 연소 형태가 표면 연소인 것을 옳게 나타낸 것은? 자, 연소의 형태, 자, 연소의 형태를 보면은 고체 연소 형태 중 증발 연소, 분해 연소, 표면 연소, 자기 연소가 있는데, 자, 여기서 증발 연소는 나프탈렌이나 황, 고체 파라핀 이러한 것이 이제 증발 연소에 해당이 되고요. 나무나 종이, 석탄 이러한 것들은 분해 연소. 코크스나 목탄, 수출 말하죠. 이러한 것들은 표면 연소를 일으킵니다. 표면 연소. 자,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표면 연소죠. 표면 연소. 그래서 표면 연소에 해당하는 것은 코크스하고 수치됩니다. 즉 표면 연소라는 것은 가연물이 겉표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연소하는 형태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기 연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제5류 위험물, 제5류물에 해당하는 것들은 자기 연소에 해당이 됩니다. 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번 문제. 다음 중 화학적 소화에 해당하는 것은? 자, 화학적 소화. 우리 소화 방법에는 크게 물리적 소화 방법과 화학적 소화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물리적 소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냉각 소화. 우리 냉각 소화라는 것은 화점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죠. 물리적 소화 방법에 해당이 되고요. 질식 소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질식 소화는 공기 중에 산소를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제거 소화는 가연물을 제거하는 소화 방법.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물리적 소화 방법에 해당이 되고요. 자, 억제 소화라는 것이 있는데 억제 소화는 화학적 소화 방법입니다. 즉 억제 소화라는 것은 산화 반응의 진행을 차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학 반응을 즉 산화 반응을 진행을 느리게 차단하기 때문에 억제 소화는 화학적 소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에 적응할 수 있는 소화 설비는? 자, 우리 3류 위험물은 금수성 및 자연 발화성 물질인데요. 여기서 이제 금수성 물질에 적응할 수 있는 소화 설비는 뭐가 되느냐? 대표적으로 탄산수소 염류 분말 소화 설비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탄산수소 염류 분말 소화 설비. 자, 4번 문제. 가연물이 연소할 때 공기 중에 산소 농도를 떨어뜨려 연소를 중단하는 소화 방법. 자, 이것은 이제 질식 소화 방법입니다. 질식 소화라는 것은 공기 중에 산소 공급원을 제거하는 방법이죠. 공기 중에 산소 공급원을 제거하는 방법. 그래서 가연물이 연소할 때 공기 중에 산소 농도를 몇 프로에서? 21%에서 15%, 15% 이하로 떨어뜨려서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그러한 연소 방법이 바로 연소 차단 방법이 질식 소화에 해당이 됩니다. 자, 5번 문제. 다음 중 오존층 파괴 지수가 가장 큰 것은? 자, 오존층 파괴 지수는 ODP인데요. ODP는 오존 파괴 정도를 이제 숫자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론 소화 약제 중에서 1301이죠. 1301이 오존층 파괴 지수가 가장 큽니다. 보통 지수로 나타냈을 때 10에서 약 13.2 엄청 높은 수치가 되죠. 그래서 오존층 파괴를 많이 일으키는 할론 소화 약제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번 문제. 분말 소화 약제 중 1종과 제2종 분말이 각각 열분해 될 때 공통적으로 생성되는 물질. 자, 요 문제는 밑에 해설 내용을 봤을 때 분말 소화 약제의 열분해 반응식이 있습니다. 1종 분말, 2종 분말, 3종 분말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1종 분말은 중탄산 나트륨이죠.
NaHCO3. 자, 요것이 분해가 되면은 탄산소다가 나오고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종분말 중탄산 칼륨이죠. KHCO3 중탄산 칼륨이 열분해 됐을 때도 탄산 칼륨 외에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종분말과 이종분말이 열분해 됐을 때 공통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은 이산화탄소하고 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H2O 물, CO2 이산화탄소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다음 중 발화점이 달라지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우리가 발화점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있는데, 발화점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가연성 가스와 공기의 조성비, 발화를 일으키는 공간의 형태와 크기, 가열 속도와 가열 시간, 이세 가지 외에 기벽의 재질 및 촉매 효과, 점화온의 종류 및 에너지 투여법, 이것이 이제 발화점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4번 가열 도구와 내구 연한, 이것은 발화점과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8번 이산화탄소 소화기의 장점으로 오른 것은, 자, 이산화탄소는 전기 설비 화재에 유용하다. 예, 맞습니다. CO2 소화기는 C급 화재, 즉 전기 설비 화재에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소화기죠.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내용은 틀린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다음 중 폭발 범위가 가장 넓은 것, 즉 공기 중에서 폭발 범위가 가장 넓은 물질을 찾는 것인데요. 자, 공기 중 폭발 범위를 보면은 메탄은 5에서 15%, 즉 공기 중에 5에서 15%가 존재할 때 점화온이 작용했을 경우 폭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폭발 범위에서 작은 수치는 폭발한이라고 얘기하고 큰 수치는 폭발상한이라고 합니다. 그 차가 바로 폭발 범위가 되는데, 폭발 범위 중에서 하한치는 낮을수록 위험하고요, 상한치는 클수록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이 상한과 하한의 차가 클수록 그만큼 또 위험성이 커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메탄은 5에서 15%, 톨루엔은 1.4에서 6.7%, 에틸알코올은 4.3에서 19%. 자, 특수 인화물인 에틸에테르, 이것은 1.9에서 48%의 폭발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폭발 범위, 즉 상한과 하한의 차가 가장 큰 것은, 넓은 것은 에틸에테르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0번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또 나왔네요. 자, 이산화탄소를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산소와의 반응이 느리기 때문이다. 산소와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착화되어도 곧 불이 꺼지기 때문이다. 산화 반응이 되어도 열 발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이미 이산화탄소라는 것은 탄소하고 산소하고 만나서 완전 연소가 돼서 발생한 물질이죠. 즉, 이미 산화 반응이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즉, 이산화탄소는 더 이상 산소하고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즉, 산소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소화제로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불연성 가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2번이 됩니다. 11번 니트로셀룰로스 화재 시 가장 적합한 소화 방법은, 자, 이 니트로셀룰로스는 제5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은 전체적으로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 다량의 물을 사용해서 소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소화 방법은 4번 다량의 물을 사용한다.
22번 자연 발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자연 발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습도를 가능한 한 높게 유지한다. 이것이 틀렸네요. 습도는 가능한 한 낮게 유지를 해야 자연 발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열 축적을 방지하고요. 저장실의 온도를 낮추고 정촉매 작용을 하는 물질을 피하는 방법. 자연 발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습도를 높게 하는 방법이 잘못됐죠. 1번이 됩니다.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1층 및 2층 부분만을 방사능력 범위로 하고 지하층 및 3층 이상의 층에 대하여 다른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는? 자, 해설을 읽어보면요. 옥외 소화전 설비는 건축물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1층 및 2층의 부분에만 한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1층, 2층 부분만을 방사능력 범위로 하는 것, 이것은 옥외 소화전 설비가 됩니다. 답은 3번이죠. 14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해당하는 제조소의 연면적 기준은? 자, 법령 문제인데요.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해당하는 제조소, 자, 여기 보면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지정 수량 100배 이상인 것, 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의 위험물 취급 설비가 있는 것, 일반 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 이런 것들은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해당하는 제조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연면적에 대한 것을 물어봤죠. 그래서 답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됩니다. 15번 위험물 취급소, 위험물 취급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 연면적 몇 제곱미터를 1 소요 단위로 하는가? 자, 여기 소요 단위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자, 반드시 이것은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조소 취급소, 근데 내화구조인 경우는 100제곱미터를 1 소요 단위로 하고요. 제조소 취급소인데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50제곱미터. 그 다음에 저장소인데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150제곱미터,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75제곱미터예요. 자, 문제는 지금 위험물 취급소입니다. 취급소고 건축물 외벽이 내화구조라고 했습니다. 내화구조니까 취급소 내화구조 얼마입니까? 100제곱미터죠. 100제곱미터. 답은 2번이 됩니다. 16번 금속 칼륨의 보호액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금속 칼륨은 금수성 및 자연 발화성 물질로서 삼류 위험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삼류 위험물, 이 금속 칼륨은 어떤 수분과 물과 접촉하게 되면은 수소가스가 발생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수분과의 접촉을 피하고 또 공기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디다 저장합니까? 석유, 등유나 경유, 유동 파라핀, 이러한 그 보호액 속에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속칼륨의 보호액으로 적당치 않은 것은 여기서 에탄올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금속칼륨의 보호액 반드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17번 위험물 제조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시설에는 원칙상 최소 몇 미터 이상의 보유 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가? 단 최대 수량은 지정 수량의 10배이다. 자, 위험물 제조소 건축물 시설의 보유 공지를 보면요. 지정 수량 10배 이하는 공지 너비가 3m고요. 3m 이상이고 지정 수량 10배 초과는 5m 이상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지정 수량이 10배라고 했어요. 10배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10배는 10배 이하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3m 이상의 보유공지를 확보해야 된다. 3m 이상.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요 내용도 암기를 꼭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18번. 이송취급소의 배관이 하천을 횡단하는 경우 하천 밑에 매설하는 배관의 외면과 계획 하상, 여기서 이제 계획 하상은 계획 하상이 최소 하상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심 하상과 거리는 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해설 내용, 법규항인데요. 법규 내용인데 해설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하천 또는 수루의 밑에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계획 하상과의 거리는 다음 규정에 의한 거리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하천을 횡단하는 경우는 몇 미터입니까? 4미터죠. 지금 문제가 배관이 하천을 횡단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수로를 횡단하는 경우는 또 차이가 있는데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9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주수 소화를 하면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 즉 물을 뿌려주게 되면은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여기서 이제 과산화 칼륨, 이 과산화 칼륨은 인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데 전부 다 지금 나와 있는 거 과망간산 칼륨, 과염소산 칼륨, 브롬산 칼륨 전부 다 인류 위험물입니다. 즉 산화성 고체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과산화 칼륨, 즉 무기가 산화물인 과산화 칼륨은 물과 작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발열을 하죠. 발열을 하고 그 양이 많을 경우에는 폭발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것을 이용해서 소화를 시켜야 돼요? 마른 모래, 암분 등으로 피복 소화를 하거나 금속 화재용 분말 소화 약제 등으로 질식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답, 주수 소화를 하면 위험한 것은 1번 과산화 칼륨이다. 자, 20번 문제 보죠. 메탄 1g이 완전 연소하면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는 몇 g인가?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메탄의 완전 연소 반응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메탄 1몰이 산소하고 만나서 연소하면은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몰수 비율을 보면은 메탄 1몰이 산소 2몰과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1몰이 나오고 물이 2몰이 나오죠. 지금 문제는 메탄 1g이 연소했을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것을 질량일 때는 이제 분자량을 우리가 이용해서 비례식으로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메탄 1몰은 분자량이 16입니다. 왜 16이 나옵니까? 탄소의 원자량이 12죠. 12에다가 수소 원자량 1인데 4개니까 12에다가 4를 더해서 16. 즉 메탄 1몰 16g이 산소하고 연소가 되면은 이산화탄소는 1몰 나오죠. 이산화탄소는 44g입니다. 1몰은. 왜? 탄소 12g에 산소의 원자량은 16이죠. 근데 두 개니까 32가 되죠. 32에다가 12 더하니까 44. 즉 메탄 16g이 연소했을 때 이산화탄소는 44g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메탄이 1g이죠. 그럼 1g의 메탄이 연소했을 때는 얼마의 이산화탄소가 나오겠느냐? X를 구하면 됩니다. 비례식이기 때문에 내항은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는데 X가 외항이니까 내항을 곱해서 외항 X로 외항을 나눠주면 됩니다. 외항으로. 그래서 44 곱하기 1 나누기 16을 하니까 2.75g의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은 21번 문제입니다. 가연성 고체 위험물의 일반적 성질로서 틀린 것. 자, 가연성 고체라고 하는 것은 제2류 위험물이죠. 제2류 위험물. 자, 그 제2류 위험물은 비교적 저온에서 착화한다. 착화점이 낮다는 겁니다.
맞고요. 산화제와의 접촉 가열은 위험하죠. 가연성 물체이기 때문에 연속도가 빠르고 산소를 포함하고 있다. 산소를 포함한 것은 인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나 또는 뭡니까? 우리 오류 위험물, 자연 오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산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연성 고체는 산소를 포함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답은 4번. 22번. 벤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벤젠 하면은 제4류 인화성 액체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벤젠은 일석유류에 해당이 됩니다. 비수용성이죠. 인화점이 마이너스 11도씨 정도이고 이황화탄소보다 착화 온도가 높습니다. 벤젠 증기는 마취성이 있으나 독성이 없다 그랬는데 벤젠은 마취성뿐만 아니라 독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흡입하게 되면은 대단히 위험해요. 독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됩니다. 취급할 때 정전기 발생을 조심해야 한다. 4류 위험물들은 특히 정전기 발생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인화성 액체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죠. 23번으로 갑시다. 일기압 20도씨에서 액상, 액체 상태이며 인화점이 200도 이상인 물질은 자, 이것은 이제 정의가 일기압 20도씨에서 액체이며 인화점이 200도씨 이상인 물질은 제4류, 4석유류죠. 즉 4류 위험물 즉 인화성 액체 중에서 자, 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인데 제4석유류의 정의를 보면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일기압에서 인화점이 200도씨 이상 섭씨 200도, 250도씨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화점이 200도씨 이상인 물질은 4석유류에 해당하는 뭡니까? 실린더유가 되죠. 실린더유. 벤젠은 1석유류입니다. 톨루엔도 1석유류고 글리세린은 3석유류예요. 24번. 다음 중 질산 에스테르류에 속하는 것. 질산 에스테르류 하면은 이것은 제5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질산 에스테르류는 질산 메틸 니트로셀룰로스, 질산 에틸 니트로글리세린, 글리콜 니트로글리콜 등 이제 질산 에스테르류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는 답이 그러면은 몇 번입니까? 니트로 글리세린이 됩니다. 니트로글리세린 3번. 답은 3번이죠. 제6류 위험물의 화재 예방 및 진압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제6류 위험물은 이제 산화성 액체입니다. 산화성 액체. 과산화수소가 있는데 여기서요. 자, 일단은 적합하지 않은 것인데 가연물과의 접촉을 피해주고 당연하죠. 산화성 액체이기 때문에 가연물 접촉을 피하고 과산화수소를 장기간 장기 보존할 때는 유리 용기를 사용하여 밀전한다. 자, 요 내용이 잘못됐어요. 과산화수소는 장기간 저장 보존 시 산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정제로 인산이나 요산을 사용해서 용기는 밀전하지 말고 가스를 빼는 마개가 붙은 폴리에틸렌병에 넣어서 보관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2번 유리 용기를 쓴다. 밀전한다. 잘못된 내용이죠. 옥내 소화전 설비를 사용하여 소화할 수 있고 물분모 소화 설비를 사용해서 소화할 수 있다. 즉 육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인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물을 이용하는 냉각 소화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소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번입니다. 지정 수량이 50kg이 아닌 것은 자, 지정 수량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위험물에 대한 지정 수량. 지금 염소산 나트륨. 자, 이건 인류 위험물인데요. 염소산 염류에 해당이 되죠. 50kg입니다. 리튬은 제3류 위험물로서 알칼리 금속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0kg.
과산화나트륨도 인류 위험물, 무기과산화물에 해당이 되는데 50kg. 전부 다 염소산 나트륨, 리튬, 과산화나트륨 전부 다 50kg인데 지정 수량이. 근데 나트륨이 나왔는데 나트륨은 제3류 위험물로서 알칼리 금속에 해당이 된다서 지정 수량은 10kg이 됩니다. 10kg. 자, 일단 26번은 답이 4번 나트륨이 됩니다. 자, 27번 문제. 과산화수소와 산화프로필렌의 공통점으로 오른 것은? 자, 과산화수소. 이것은 6류 위험물이고, 산화프로필렌은 제4류 위험물입니다. 특수인화물에 해당이 되죠. 자, 특수인화물이다. 아니죠. 과산화수소는 제6류 위험물이고, 산화프로필렌만 특수인화물에 해당이 되고요. 틀렸습니다. 2번 분해 시 질소를 발생한다. 틀렸습니다. 뭐 여기서 뭐 산화프로필렌이나 과산화수소는 질소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질소를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끓는 점이 100도 이하이다. 즉 비등점이 100도씨 이하라 그랬는데요. 자, 이 과산화수소의 비등점은 80.2도씨예요. 산화프로필렌의 비등점은 35도씨. 물의 비등점은 몇 도씨입니까? 100도씨죠? 전부 다 100도씨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수용액 상태에서도 자연 발화 위험이 있다. 위험성이 없습니다. 28번 문제. 제2류 위험물인 마그네슘의 위험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죠. 가연성 고체 중에서 마그네슘에 대한 위험성 문제인데요. 틀린 겁니다. 더운 물과 작용시키면 산소가스를 발생한다. 물과, 마그네슘이 물과 작용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산소가 아니라 수소를 발생시키죠. 보통 이제 인류 위험물들, 산화성 고체들이 분해되거나 했을 때 산소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는 인류 위험물 마그네슘은 물과 반응했을 때 수소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이산화탄소 중에서도 연소할 수 있고, 습기와 반응하여 열이 축적되면은 자연 발화의 위험이 있고, 공기 중에 부유하면 분진 폭발의 위험이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29번 과산화벤조일의 지정 수량은 얼마인가? 일단 과산화벤조일은 제5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죠. 5류 위험물 중에서 6위 과산화물입니다. 그래서 지정 수량은 10kg. 답은 1번이죠. 지금 여기에 이제 해설에 제5류 위험물의 품명 및 지정 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반드시 암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3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지하 탱크 저장소에서 인접한 두 개의 지하 저장 탱크 용량의 합계가 지정 수량이 100배일 경우 탱크 상호 간의 최소 거리는 자, 지하 저장 탱크를 두개 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 간의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 두개 이상의 지하저장 탱크 용량의 합계가 지정 수량의 100배 이하인 경우에는 이때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몇 m가 됩니까? 지정 수량이 100배라고 했죠? 지정 수량이 100배는 100배 이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 거리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은 31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하는 위험 등급 1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해설을 보면요. 위험 등급 1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황린 그 밖에 지정 수량이 10kg 또는 20kg인 위험물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1번은 제3류 위험물 중 지정 수량이 20kg 위험물,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요. 자, 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2항 맞죠? 1류 위험물 중 아연소산 염류, 염소산 염류, 과염소산 염류, 무기가산화물 그 밖에 지정 수량이 50kg인 위험물. 따라서 1류 위험물 중 무기가산화물 위험 등급 1에 해당이 됩니다. 4번이 잘못됐는데요. 5류 위험물 중 유기가산화물, 질산 에스테르류 그 밖에 지정 수량이 10kg인 위험물. 근데 4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5류 위험물 중 지정 수량이 10kg인데 100kg인 위험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험 등급 1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법령에 대한 문제인데 위험 등급 1에 대한 위험물 이 종류를 좀 암기를 반드시 해야 할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32번 보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명시된 아세트 알데히드의 5개 저장 탱크에 필요한 설비가 아닌 것은? 자, 5개 저장 탱크에는 냉각 장치 또는 보냉 장치 그리고 연소성 혼합 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따라서 아세트알데히드의 5개 저장 탱크에는 기본적으로 냉각 장치, 보냉 장치,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는 장치. 따라서 3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세트알데히드를 저장하는 5개 저장 탱크 저장소에서 5개 저장 탱크의 설비는 동, 구리죠. 마그네슘, 은, 수은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해야 됩니다. 자, 이 내용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33번입니다. 정기점검 대상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해설 내용을 보면요. 정기점검 대상 제조소. 자, 예방규정 작성 대상인 제조소. 다음에 지하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주유 취급소, 일반 취급소. 자, 요 내용이 이제 정기 점검 대상 제조소인데요. 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죠. 이동 탱크 저장소 들어갑니다. 지정 수량 120배 위험물을 저장하는 5개 저장소. 5개 저장소 100배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정 수량 120배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 옥내 저장소는 150배 이상이죠. 150배 이상을 지정 수량에 150배 이상을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의 경우 정기 점검 대상 제조소인데 지금 여기서는 옥내 저장소가 지정 수량 120배라고 했습니다. 150배 이상이 안 되죠. 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소 정기 점검 대상 제조소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이송 취급소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것도 필수적으로 암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 내용인데 특히 이제 수치에 대한 것은 반드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34번입니다. 탄화칼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탄화칼슘은 일단 이것은 제3류 위험물이죠. 금수성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분자식은 CAC가 아니라 CAC2입니다. 아, 틀렸고요. 물과의 반응 생성물에는 수산화 칼슘이 포함된다. 자,
이 탄화칼슘 이것이 물과 반응하게 되면은 아세틸렌 가스가 나오고 부산물로 수산화 칼슘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수산화 칼슘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맞고요. 순수한 것은 흑회색의 불규칙한 덩어리이다. 자, 보면은 이 탄화칼슘은 순수한 것은 무색 투명합니다. 예, 무색 투명하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취급되는 것은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흑회색의 괴상 고체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3항은 왜 틀렸어요? 순수한 것을 얘기했죠? 무색 투명한데 흑회색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 고온에서도 질소와는 반응하지 않는다. 예. 고온에서는, 즉, 700도씨 이상에서는 질소와 반응을 해서 석회질소가 제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항도 틀렸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됩니다. 35번. 셀룰로이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셀룰로이드는 예전에 이제 오류 위험물로 적용됐던 것인데, 자기 반응성 물질로서 현재는 이제 오류 위험물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근데 간혹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물에 잘 녹으며 자연발화에 위험이 있다 그랬는데, 셀룰로이드는 물에 녹지 않습니다.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요 내용이 틀렸고요. 지정수량은 예전에 이제 위험물에 적용이 됐을 때는 10kg이었습니다. 탄력성이 있는 고체의 형태이고, 장시간 방치된 것은 햇빛 고온 등에 의해 분해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36번. 5항아리니 물과 작용했을 때 주로 발생되는 기체는, 자, 5항아리는 몇 류입니까? 제2류 가연성 고체입니다.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인데, 이 5항아리니 물과 작용하면은 황화수소가 생성이 됩니다. 자, 반응식 나와 있죠? 5항아리니 물과 작용해서 황화수소가 나오고 인산이 발생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인산은 액체고요. 황화수소는 기체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기체를 물어봤기 때문에 황화수소 답은 4번이 됩니다. 37번. 다음 물질 중 물보다 비중이 작은 것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자, 비중을 뭐 액비중에 대한 문제인데, 자, 여기서 액비중을 비교해 보면은 에테르 약0.179 정도 되는데, 이황화탄소는 물보다 무거워요. 1.2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황화탄소는 가연성 증기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기 중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속에 저장을 합니다. 물속에 저장하면은 이황화탄소는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물 아래로 가라앉게 되죠. 지금 문제는 이제 비중이 작은 것만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찾는 거기 때문에 갑은 틀렸고, 2번 벤젠. 벤젠은 물보다 가볍습니다. 0.879. 일단 비중이 1보다 작은 것은 물보다 가벼운 것이고, 1보다 큰 것은 물보다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글리세린은 약1.2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글리세린이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2번은 답이 될수 없고요. 3번을 보면은 가솔린이 있습니다. 가솔린은 약 액비중이 0.65에서 0.80 정도. 메탄올은 0.79. 요건 모두 다 비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물보다 작은 것만으로만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답은 3번. 4번은 글리세린의 액비중이 1.26. 아닐린은 1.02. 전부 다 물보다 무거운 액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38번. 위험물 판매 취급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판매 취급소인데요.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바닥 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1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예, 맞습니다. 자, 면적 기준 알아두시고, 6에서 1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제1종 판매 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페인트점, 화공약품점이 이에 해당한다. 예. 취급하는 위험물이 종류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된다 그랬는데, 자, 해설 내용을 보면은 판매 취급소의 기준, 제1종 판매 취급소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 수량의 20배 이하인 판매 취급소. 제2종 판매 취급소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인 판매 취급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판매 취급소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는 것은 위험물 수량의 지정 수량, 위험물의 지정 수량에 따라서 20배 이하는 1종 판매 취급소, 40배 이하는 2종 판매 취급소로 분류가 된다는 거. 따라서 답은 4번이 틀렸다. 39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소화설비의 적응성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은, 자, 제1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로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하나여, 무엇을, 육류 위험물에 대하여 적응성이 있다? 예, 이산화탄소 소화기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제6류 위험물에 대하여 적응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산화탄소 소화기 4번이 됩니다. 자, 40번. 위험물의 운반 및 적재 시 혼재가 불가능한 것으로 연결된 것. 지정 수량의 5분의 1 이상이다. 자,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 자, 이것도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X는 안 된다는 것이고, O는 혼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1류 위험물과는 혼재할 수 있는 것은 6류. 2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는 것은 4류, 5류. 3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는 것은 3, 4, 4류. 4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는 것은 2, 3, 5. 2류, 3류, 5류. 5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는 것은 5, 2, 4. 2류, 4류. 6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산화성인 1류. 해서 반드시 암기하십시오. 1, 6, 2, 4, 5, 3, 4, 4, 2, 3, 5, 5, 2, 4, 6, 1. 예, 특히 이제 2, 3, 4, 5, 류 요것은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어차피 1류하고 6류는 산화성끼리만 가능한 거니까 1류일 때는 6류, 1류는 산화성 고체고 6류는 산화성 액체고, 그러니까 1류하고 6류만 가능하고, 그래서 그것은 좀 쉽고요. 나머지 2, 3, 4, 5, 류만 구분해서 암기를 하시기 바라고, 여기서 불가능한 혼재가 불가능한 것으로 연결된 거, 1류하고 6류는 가능하죠. 3, 4 가능하죠. 2, 4, 5 가능하죠. 5, 2, 4. 5, 2, 4. 2, 3, 5. 2류하고는 2, 4, 5죠. 2, 4, 5. 2류는 4, 5하고 4류하고 6, 5류이기 때문에 3번이 틀렸고, 5류는 4류하고 가능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데, 일단 이 표를 이용해서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41번. 위험물을 운반 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할 때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위험물이 아닌 것. 차광, 햇빛을 차단하는 그러한 것을 차광성 피복이라고 하는데, 이 차광성 피복으로 덮어야 하는 위험물은 제1류 위험물, 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5류 위험물, 그 다음에 6류 위험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2류 위험물, 2류 위험물은 차광성 피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여기서 이제 나머지 또 참고적으로 방수성 피복으로 덮어야 하는 위험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1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제2류 위험물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이것은 방수성 피복으로 덮어야 하는데, 일단 차광성 피복으로 덮어야 하는 위험물과 방수성 피복으로 덮어야 하는 위험물, 이것을 또 종류를 비교해서 반드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주 출제가 됩니다.
42번 염소산 칼륨 20kg과 아염소산 나트륨 10kg을 과염소산과 함께 저장하는 경우 지정수량 1배로 저장하려면 과염소산은 얼마나 저장할 수 있는가 계산 문제인데요. 자, 우리 지정수량 배수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지정수량 배수의 총합은 우리가 위험물 수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눠서 그것을 다 합쳐주게 되면은 지정수량 배수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지정수량 배수가 1배로 주어졌고 여기서 위험물에 해당하는 수량을 구하는 문제죠. 과염소산에.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대입을 시켜서 풀어보면 됩니다. 염소산 칼륨이 20kg 있습니다. 이때 지정수량은 50kg이에요. 인류 위험물. 아염소산 나트륨이 10kg 있습니다. 지정수량이 50kg. 그 다음에 과염소산이 있는데 과염소산의 수량을 지금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되고 그 다음에 지정수량 50kg을 적용해서 X값을 구하면 됩니다. X값이 20kg이 나옵니다. 20kg. 뭐 이항하고 뭐 하는 것이 복잡하면은 요식에서 X에다가 20kg을 적용해서 요것을 세 개를 합쳐보면은 아마 1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맞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도 X값에다가 보기에 킬로그램을 적용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주요 취급소의 소화설비 기준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43번 문제는 또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모든 주요 취급소는 소화 난이도 등급 2 또는 소화 난이도 등급 3에 해당이 된다. 소화 난이도 등급 2에 해당하는 주요 취급소에는 대형 수동식 소화기 및 소형 수동식 소화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 맞습니다. 자, 소화 난이도 등급 3에 해당하는 주요 취급소에는 소형 수동식 소화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위험물의 소요 단위 산정은 지하 탱크 저장소의 기준을 준용한다 그랬는데요. 자, 해설 보면은 소화 난이도 등급 3에 해당하는 주요 취급소에는 소형 수동식 소화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위험물의 소요 단위 산정은 위험물 지정 수량 10배를 소요 단위로 해서 정한다는 거. 그래서 소요 단위 산정에서 지하 탱크 저장소의 기준을 준용한다 그랬는데 요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사항 맞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주요 취급소의 소화 설비 설치를 위해서는 위험물의 소요 단위를 산출해야 한다. 자, 44번. 위험물과 그 위험물이 물과 반응하여 발생하는 가스를 잘못 연결한 것은? 자, 탄화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메탄이 발생이 됩니다. 탄화 칼슘이 물과 반응하면은 아스틸렌 가스가 나오고요. 인화칼슘이 물과 반응하면은 뭐가 나와요? 에탄이 나옵니까? 아니죠. 인화칼슘은 이제 삼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 자연 발화성 물질인데 인화칼슘이 물과 반응하게 되면은 뭐가 나옵니까? 인화수소, 포스핀 가스, 인화수소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에탄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 수소와 칼슘은 또 물과 만나면 수소 가스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됐고요. 45번 제1류 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가 되는데 고체 상태 맞죠? 분해하여 산소를 발생하죠.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분해하게 되면은 산소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연성 물질이에요. 불연성이죠. 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로서 불연성 물질입니다. 산화제이고요. 자, 틀린 것은 3번이 됩니다. 자, 46번.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이동저장 탱크의 구조에 관한 기준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수치.
자주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 이것도. 자, 이동 저장 탱크는 그 내부에 몇 리터 이하마다 4000리터죠? 4000리터 이하마다 몇 밀리미터 이상,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000리터하고 3.2밀리미터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자주 출제가 됩니다. 47번 질산 나트륨의 성상으로 오른 것. 질산 나트륨에 대한 문제인데, 질산 나트륨은 산화성 고체죠. 제1류 위험물에 해당이 됩니다. 1류 위험물. 황색 결정이라 그랬는데 황색 결정이 아니라 무색 결정입니다. 물에 잘 녹는다. 질산 나트륨은 물에는 잘 녹습니다. 물에는 그러니까 물 외에도 글리세린 이런 것에는 잘 용해가 되는데 무수 알코올에는 잘 녹지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2번은 맞는 내용이죠. 물에 잘 녹는다 했으니까. 흑색 화약의 원료다. 흑색 화약의 원료는 인류 위험물 중에서 질산 칼륨이 해당이 됩니다. 질산 칼륨. 틀렸고요. 상온에서 자연 분해한다. 가열했을 때 분해해서 산소를 방출을 하지만은 상온에서 자연 분해는 하지 않습니다. 가열을 해야만이 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48번. 피크린산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과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자, 피크린산이라는 것은 제5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인 트리니트로페놀, 트리니트로페놀을 피크린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크린산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은, 자, 무엇인가? 자, 여기 보면은 페놀의 수소 원소와 니트로기가 치환된 것으로 페놀에 진한 황산을 녹이고 이것을 질산에 작용시켜 생성되는 니트로 화합물이 바로 트리니트로 페놀이에요. 즉, 페놀이 여기서 피크린산 제조에 관련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페놀이라는 것은 분자식이 탄소 6개, 수소 5개, OH가 붙은 거죠. 답은 4번이 됩니다. 49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 옥외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품명은 옥외 저장소 단 국제 해상 위험물 규칙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자, 그래서 위험물 옥외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과산화수소, 과염소산, 고인화점 위험물, 인화성 고체, 유황, 일석유류, 알코올류는 옥외 위험물 옥외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뭐가 됩니까? 특수인화물은 안 들어가고 무기가산화물도 안 들어가죠. 알코올류 들어갑니까? 예, 알코올류 들어가죠. 답은 3번. 50번 가연물에 따른 화재의 종류 및 표시색의 연결이 옳은 것은, 자, 가연물에 따라서 화재의 종류하고 이제 표지색을 물어봤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는 것인데, 화재의 종류 및 소화기 표시를 보면은, 자, 종류에는, 화재 종류에는 A급, B급, C급, D급 화재가 있습니다. A급 화재는 일반 화재, B급 화재는 유류, C급은 전기, D급은 금속 화재죠. 그래서 A급 화재는 백색, B급 화재는 황색, C급 화재는 청색으로 소화기를 표시한다고 그랬습니다. D급 화재는 마름모래이기 때문에 건조사를 쓰기 때문에 소화기 색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여기서 옳은 것을 물어봤죠. 옳은 것은, 자,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은 일반 화재에 들어가죠. 그래서 백색이 돼야 되고 일반 화재인데 유류 틀렸고, 석탄은 일반 화재 백색이죠. 신너 유류 화재죠. 신너 유류 화재 황색이 돼야 됩니다. 나무 일반 화재 백색이 되겠죠. 그래서 옳게 된 것은 4번이 된다. 자, 51번 다음 중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지정 수량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자, 지금 황린 3류인데 황린, 칼륨,
나트륨, 알킬리늄, 전부 다 삼류 위험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를 해설을 보면 제 삼류 위험물의 위험 등급이 품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황리는 지정 수량이 20kg이고 칼륨, 나트륨, 알킬리튬 전부 다 지정 수량이 10kg입니다. 따라서 이 세, 나머지 지정 수량이 셋과 다른 하나는 20kg인 황리 답이 된다. 자, 삼류 위험물 지정 수량은 또 반드시 암기할 필요가 있다고 볼수 있겠죠. 52번. 다음은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한 정의이다. 무엇의 정의인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이것은 뭐예요? 위험물의 정의죠? 위험물의 정의입니다. 위험물의 정의 1번. 과염소산 나트륨이 성질이 아닌 것은, 자, 과염소산 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입니다. 산화성 고체인데 황색의 분말로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한다 그랬는데 이게 틀렸죠. 이 과염소산 나트륨은 400도 이상 가열을 했을 때 분해해가지고 산소를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400도씨 이상 가열했을 때 분해해서 산소가 방출이 되는 것이고, 황색의 분말이 아니라 무색의 백색 결정이죠. 무색 무취 백색 결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맞습니다. 가열하면은 분해하여 산소 방출. 금방 1항에서 설명을 했고, 융점은 482도씨 정도 되고 물에 잘 녹는다. 조회성이 있다는 거죠. 비중은 약 2.5로 물보다 무겁습니다. 54번 황린과 정린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황린은 삼류 위험물, 자연 발화성 물질이고, 정린은 이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입니다. 그래서 황린과 정린은 이황화탄소에 잘 녹는다 그랬어요. 자, 황리는 이황화탄소에 잘 녹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리는 이황화탄소에 녹지 않아요. 그래서 가항은 둘다 녹는다 그랬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황린과 정리는 물의 불용이다. 용이하지 않고 물에는. 정리는 황린에 비하여 화학적으로 활성이 작고, 예, 황린과 정리를 각각 연소시키면은 뭐가 나오냐? 오산화인이 생성이 됩니다. 다 맞는 얘기인데 잘 읽어보시고. 55번. 아세트알데히드와 아세톤의 공통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아세트알데히드는 뭡니까?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성 액체로 특수 인화물에 해당이 되고, 아세톤은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로서 1석유류, 제1석유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험물의 공통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는데, 금방 4번이 틀렸죠? 특수 인화물로 반응성이 크다? 전부 다 특수 인화물이 아니죠? 아세톤은 제1석유류고, 아세트알데히드가 특수 인화물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성질이라 볼수 없는 겁니다. 특수 인화물이라는 내용이. 그래서 4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고, 무색 액체로서 인화점이 낮고 물에 잘 용해한다. 56번. 다음 위험물 중 특수 인화물이 아닌 것은, 자, 특수 인화물은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성 액체에 해당하는 것 중에 이제 특수 인화물이 있는데요. 특수 인화물은 인화점이 마이너스 20도씨 이하이고 비점이 40도씨 이하, 착화점이 100도씨 이하에 해당하는 물질이 이제 특수 인화물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메틸에틸케톤 퍼옥사이드가 나오는데, 메틸에틸케톤 퍼옥사이드는 제5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로서 유기가산화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특수 인화물로서 산화프로필렌, 아세트알데히드, 이황화탄소가 해당이 됩니다. 뭐 이외에도 더 있는데 일단 세 가지 종류 꼭 암기를 하시고, 특수 인화물의 종류. 자, 57번. 다음 중 분자량이 74, 비중이 약 0.7인 물질로서 에탄올
두분자에서 물이 빠지면서 축합 반응이 일어나는 일어나 생성되는 물질은 뭐 여기서 이제 축합 반응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축합 반응이라는 것은 탄소화물의 반응에서 물한 분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두 분자가 결합하는 반응. 이것이 바로 이제 축합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 에탄올 두 분자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축합 반응이 일어나 생성되는 물질은 뭐가 됩니까? 디에틸 에테르가 됩니다. 그래서 해서 읽어보면요, 제4류 특수이남물인 디에틸 에테르는 에탄올에 진화 황산을 넣고 140에서 100, 130에서 140도씨에서 반응시켜 축합 반응에서 생성된 물질이다. 그래서 답은 디에틸 에테르. 분자식이 탄소 2개, 수소 5개, 5. 탄소 2개, 수소 5개 해서 답이 1번이 됩니다. 58번 위험물 관련 신고 및 선임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제조소와 위치, 구조 변경 없이 위험물의 품명 변경 시는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했는데 이 내용이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냐면은 변경하고자 하는 날,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 변경하고자 하는 날에 7일 전까지 행안 자치부죠.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에 따라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변경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라는 거. 7일 전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나머지 내용 맞는 내용인데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조소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며칠?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그래서 이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고하고 선임요. 신고는 14일, 퇴직한 경우, 선임은 30일 이내. 이걸 참 혼돈이 갈수 있는데, 처음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사망 사항 잘 비교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59번. 메탄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메탄올은 알코올류인데 제4류 위험물로서 인화성 액체에 해당이 됩니다. 자, 메탄올 인화점이 약 11도씨 정도 맞습니다. 술의 원료로 사용한다 그랬는데 주정, 즉 술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메탄올이 아니라 에탄올이죠. 에탄올입니다. 메탄올은 독성이 있어요. 마시게 되면은 시신경을 마비시키거나 실명 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탄올은 술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답은 2번. 휘발성이 강하다. 최종 산화물은 의산포름산이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6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옥내 저장소의 동일한 실에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저장할 수 없는 것. 자, 이 문제도 지금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해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류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지 아니해야 한다. 동일한 장소에 저장할 수 없다는 거죠. 서로 다른 위험물은 다만 옥내 저장소는 옥의 저장소에 있어서 다음에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로서 위험물을 류별로 정리하여 저장하는 한편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m 이상 간격을 둔 경우에는 서로 류별이 다른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떤 경우 1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 발화성 물질 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 황린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를 저장하는 경우. 그래서 1항을 보면은 1류 위험물과 3류 위험물 중 자연 발화성 물질 맞습니다.
다음에 2항을 볼까요? 사류에 대한 문제인데, 사류는 사류염물과 이류염물 중 인화성 고체 맞죠? 이류염물 중 인화성 고체와 사류염물을 저장하는 경우 해당이 되고, 자, 3번 인류염물 나왔어요. 인류염물과 사류염물이라 했는데, 인류염물과는 삼류염물 중 황립만 가능하죠? 사류하고는 안 됩니다. 3번이 틀렸고, 4번 제1류염물과 6류염물 같이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그래서 4번 여기서 3번이 되는데, 이 내용도 지금 계속 지난 점에도 출제가 됐었고 계속 출제가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암기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